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의 토지를 소개합니다. 전체 면적 1976제곱미터, 약 598평 두 필지 전으로 텃밭 사용 부분 일부를 뺀 나머지 부분에 각종 유실수를 심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지하수 단정과 농업용 전기, 저온 창고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생산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 행위가 가능하며 매매가는 전체 1억 6천만 원입니다. 전면에 논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낮은 산이 받쳐주는 토지입니다. 주변에 축사가 다수 보이는군요. 파란색과 녹색 지붕은 대부분 축사입니다. 총 6m 도로에 붙어 있어 접근성 좋은 토지인데요. 밭 전체를 검은 부직포로 덮어 놓았습니다. 농사에 방해되는 잡초의 생장을 막기 위함입니다. 토지 방향은 동쪽으로 열려 있는 형상입니다. 도로에서 들어가는 초입의 농막과 기타 시설이 보이네요. 이 부분 지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기로 하고 교통 등 주변 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4분 거리, 각급 학교와 읍사무소, 역, 시장 등 광천 시내는 자차 10분 내외, 홍성군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차량 15분 내외 거리입니다. 광천 톨게이트는 자차 13분 거리입니다. 지상에서 토지로 다가갑니다. 토지 앞의 아스팔트 도로가 시원합니다. 진입로까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 깔끔하네요. 울타리를 따라 심어놓은 나무들이 먼저 맞아줍니다. 우측의 감나무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초록색 그물망은 거봉 포도나무를 씌워놓은 것입니다. 바로 옆의 비닐하우스는 작업실 겸 농기구 보관 창고로 사용 중입니다. 공간마다 과실 나무들이 정갈하게 심어져 있고 관리 또한 깔끔합니다. 상공에서 보았듯이 잡초 방지를 위해 모든 공간에 부직포를 깔았습니다. 토지 경계를 따라 배수로도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배수로 옆흰 부직포를 깔아둔 곳에는 여름이면 참외, 수박 등 넝쿨 과일을 심는다고 하는군요. 밭의 나무들은 겨울이라 조금 스산합니다. 배수로 밖 초록색 그물 울타리는 경계 측량 후 설치한 것입니다. 하우스 옆의 비닐을 씌워놓은 밭은 계절 작물을 심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막 앞까지 과일나무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 22종 약 127수라고 합니다. 과일이 열리는 계절은 각각 다르지만 봄이면 모든 꽃들이 앞다퉈 피어나 그야말로 꽃대궐을 이룬다고 합니다. 농막 옆의 저온 창고입니다. 과일 농사에 꼭 필요한 설비입니다. 지금은 수확기가 아니라서 공간이 비어 있네요. 저온 창고 옆은 수도가인데요. 벽을 세워 바람이나 눈비를 막을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그 옆의 농막은 앞에 데크를 하고 액산으로 처마를 내서 공간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데크에서 바라보니 전면 밭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봄이 되고 꽃이 피면 예쁜 풍경을 볼수 있겠지요. 농막 내부는 원룸 구조입니다. 문을 열면 오른쪽의 미니 싱크대와 욕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현장은 낮은 박공 형태입니다. 창은 동양으로 나 있습니다. 욕실에는 전기 온수기를 설치해서 계절 상관없이 온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실 농사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주말 농장에 생각이 있으나 결심을 못하고 계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